한국에서 밝고 유쾌한 앞모습만을 보여준 성류. 하지만 미국에서 있었던 아픔과 상처가 대비되는 뒷모습. 그렇게 4살부터 성류와 찐친이었던 승효는 알고 있었던 것일까? 짧은 순간이었지만 성류와 승효의 잔잔한 감정선을 지금 감상해 보시죠. 너 그거 아냐? 저 달이 지구에 딸려있는 것처럼 미움에도 위선이 있다는 거. 내가 누군가한테 기대하는 마음, 믿고 싶은 마음, 아끼는 마음, 그런 게 세트야. 근데 걔들이 궤도를 이탈하거나 역행하면 그때 미워지는 거지. 애초에 마음이 없으면 믿지도 않아. 야, 너 하나만 해. 뭘? 억지로 웃지 말고 그냥 하나만 하라고. 형준 씨. 나 지금 당신이 너무 필요해. 난 성류와 승효는 서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게 되고, 그런 성류는 버스에서 내려 승효를 만나게 되는데. 네가 이렇게 맨날 쓸데없는 걸 사니까 용돈이 모자라는 거 아니야. 야. 너 언제까지 버틸 거냐? 너는? 너는 안 물어봐? 안 궁금한데? 야. 됐어, 응? 근데 나중에, 너무 멀지 않은 나중에 이모한텐 얘기해. 엄마잖아. 배성류? 체스? 설레었던 재해를 계기로 성류는 승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게 된다. 인생에서 큰 결정을 한꺼번에 둘이나 내렸잖아. 타격이 없으면 그게 사람이냐, 인형이지. 내 인생이 너무 과열됐던 것 같아. You're no longer needed here. Does Sonya always work by herself?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 가고, 거기서 적응하고, 취직하고, 결혼까지. She thinks she's capable of solving everything on her own, does she? What a conceited egotist. 그렇게 내내 풀가동을 돌리니까 CPU가 멈춰버린 거지. She's a typical Korean. A workaholic. Thinks everything is a competition and never takes it easy. 화면도 먹고 아무 키도 안 먹고 그냥 전원을 껐다 켜는 수밖에. After the phone.
여기까지가 퇴사 파혼에 대한 나의 변. 용기 냈네. 야, 너 이제 거기 안 살잖아. 나 이사 왔어. 어? 나도 이제 여기 산다고. 엄마! 나 힘들어서 왔어. 나 그동안 진짜 열심히 했잖아. 그러니까 그냥 좀 쉬어라, 고생했다, 그렇게 좀 말해주면 안 돼? 매번 씩씩하고 밝은 모습과는 달리 미국에서의 힘들었던 어두운 과거를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성류. 하지만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 떨어져 있어도 성류의 곁에 늘 밝게 빛나는 형광벨 같은 승효가 있어 다행인 것은 아니었을까.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